안녕하세요. YY 대표 정예슬입니다. 오늘 저희 집에 와주신 걸 환영합니다. 창이 크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공간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큰 창이 있는 곳들을 찾다 보니까 이 집으로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집으로 결정을 하고 이사를 왔어요. 강아지는 지금 유치원에 가 있습니다. 촬영 때 오늘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워낙에 활발한 친구라서 유치원에 등원한 상태입니다. 스위스 브랜드 중에 드세데라는 브랜드의 소파예요. 이 소파 같은 경우에는 산맥의 능선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두덩이를 같이 연출하면 이렇게 침대처럼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좀 누워서도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소파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정해놓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구경을 하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먼저 찍어놓고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폴스텐 조명이고 워터펌프라는 조명이에요. 이게 2020년도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제품인데 제가 루이스 폴스텐 지사장님한테 졸라서 겨우 구한 제품입니다. 주황 색깔 유리다 보니까 키면 더 이렇게 주황 색깔 불빛으로 바뀌는 게 저녁에 보면 더 은은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좋아하는 조명 2위입니다. 한정판 좋아하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니까 특별하다고 느껴져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에 있는 소파 말고는 직선적인 게 없어요. 거의 다 곡선형의 디자인들이 많고 이 기둥 또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선으로 된 선반이나 책장을 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들을 이렇게 쌓아놓게 됐고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기에 그냥 쏙쏙 빼서 읽기에도 참 좋은 것 같고 보기에도 그냥 러프하게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은 기피의 강요라는 책입니다. 깔끔한 성격인 것 같기는 해요. 말하는 것도 깔끔한 걸 좋아하고 좀 단순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깔끔하다기보다는. 네, 이 L10호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의자인데 그 이유가 제가 산업디자인과를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가구 브랜드가 까시나였어요. 꼭 까시나의 L10호를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산 고가의 가구가 이 L14입니다. 이 송치 가죽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활용을 하는 게 저기 있는 책을 갖다가 읽을 때도 있고 와인 마실 때 야경 보면서 이쪽에 누워서 와인 마시기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네. 이 소파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이유가 이렇게 모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파를 원하는 모양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파를 벽에다 붙이기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놓고 싶은 오브제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중간에다 두고 늘어져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와인을 마시거나 뭐 그렇게 아니면은 이제 덮고 저희 강아지의 소파가 되거나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유명한 클래식콘 사이드 테이블인데 요게 저희가 큰 소파 테이블을 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사이드 테이블을 작게 둔 케이스예요. 이쪽은 저희 집 다이닝 공간이에요. 이쪽에서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그런 공간입니다. 집에 직선적인 거를 더 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또 라운드 테이블은 너무 뻔해서 택타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생긴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제가 택타를 좋아하는 이유가 파워하우스의 정신을 계승하는 브랜드잖아요. 구조적으로도 되게 편하고요. 재미있는 디자인이 많아서 제가 택타에서 골라서 세팅해서 네,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저는 이쪽에 앉습니다. 이유는 주방이랑 가까워서. 아,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PH 세티마라는 조명인데요. 아티초크의 원형이 되는 조명이에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때 원래 사라졌다가 이번 21년도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인데 루이스 폴센 지사장님과의 담론 후에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긴 시간 설득해서 겨우 구매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덴마크 분들이 지금은 코로나라서 못 오셨고 거기서 이제 전수받으신 분들이 와서 열심히 좀 하나하나 작품처럼 설치해주고 가셨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수업을 좀 들었었어요. 그렇게 구입한 것들도 있고 제가 직접 만든 애들도 있는데 얘가 직접 만든 애고요. 다른 애들은 이제 구입한 애들이라서 아이보리 톤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꽃 되게 좋아하는데 이 공간에는 꽃보다는 나무가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제가 명칭을 소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소중한 저의 식물인데 얘가 좀 더 커지면은 좀 분재 느낌도 나고 좀 고즈넉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네,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가구는 이제 다 채워둬서 더 이상 구매는 못하고 있고 공간이 없어서 가구보다는 좀 더 작품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간에 걸 그림들을 찾아다니게 됐는데 아트페어도 되게 자주 가는 편이고요. 유서 깊은 작품이나 유명한 작품들도 구매하고 싶지만 지금은 좀 신진 작가님들 그림을 구매하면서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위치가 되게 특이하죠. 제가 그림을 이쪽에 달까 이쪽에 달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림 설치해 주시는 이제 에디터님이 아래에다가 한번 달아보자고 얘기를 해주셔서 달았는데 이제 밥 먹을 때도 좀 시야가 맞고 해서 되게 잘 단 것 같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퍼펙트 헤어라는 작품이에요. 이쪽에 있는 이 루프가 헤어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테일러 화이트라는 미국 작가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이름은 포테이토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그림이 감자 같은 형상을 띄고 있어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조지 몰튼 클라크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 작가님 또한 그림을 그리실 때 추상적으로 본인이 그리고 싶은 대로 캔버스에 그리시고 이렇게 발자국도 남기시고 마음에 들면 그림을 내놓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폐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문이 가는 대로 그리고 위트 있게 완성되는 그림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로 구매한 그림인데 이 벽이랑 되게 잘 어울려서 이 그림을 여기에 설치하게 되었고 이 그림 또한 아까 보셨던 조지 그림이에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려진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흰색으로 페인트를 이렇게 부은 느낌도 되게 재밌어서 네,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조각 같은 경우에는 김무열 한국 작가님 작품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런 돌로 텍스처가 마무리가 돼 있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기능으로 치면은 뭐 서재처럼 책장처럼 사용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비워놓은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사이드 테이블이긴 한데 제가 작품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 작가님이 작품처럼 가구가 되기를 원하셔서 사이드 테이블로는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브제의 성격이 강하고 이 위에는 뭐 제가 좋아하는 룸 스프레이들 올려놓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촬영 때문에 주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상황이고요. 요리를 자주는 못하지만 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손님들을 초대해서 대접하거나 같이 식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스페인 요리를 되게 좋아해서 빠에야나 아니면 뭐 홍합 스튜 아니면 라자냐 같은 음식들을 많이 대접하는 편이고요. 요리를 되게 못할 줄 알았는데 제 스스로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네,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 촬영을 위해서 며칠간 좀 다이어트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다 빌트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건드린 건 없고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빌트인은 이 커피 머신? 네. 따로 이렇게 안 갈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네, 여기는 제 남편의 서재인데요. 남편이 워낙 게임을 좋아해서 지금 게임 장비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또 레고도 좋아해서 이런 장난감들도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깔린 카페트는 이케아랑 버즈라블로 콜라보 제품인데 그때 엄청 줄 서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게임 한다고 진짜처럼 하고 싶다고 구매해서 네, 자동차 게임을 즐기고 있고요. 이 방은 최근에 제가 완성한 저의 서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만 모아놓은 선반인데요. 스펙트럼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직선적으로 이렇게 선들이 나와 있지만, 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이 곡선들이 예뻐서 사게 되었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만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니까 이 자체로도 DP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은 당연히 이 바우하우스 책을 제일 좋아하고요. 또 좋아하는 책은 이 자크미스 책, 요두 가지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르주 무이라는 브랜드의 조명인데요. 삼손이라고도 불려요. 얘네들 헤드 각도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 모양도 다 변경이 가능해서 참 멋진 조명인 것 같고, 이 방이랑도 되게 어울려서 마음에 듭니다. 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허수연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영수증들을 모아서 그 영수증들을 이렇게 뭉쳐서 조각처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행거에 걸려있는 옷들은 제가 이번에 새롭게 런칭하는 브랜드 솔티페브의 옷들인데요. 지금 마침 사진 색감을 보정하고 있었어서 실제 제품들을 가져와서 모니터에서 색감이 얼만큼 잘 맞는지 한번 체크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런칭한 새로운 브랜드인데, 네, 예쁘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 의자는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제프리 아코트라는 디자이너의 의자인데요. 정말 편해요. 이렇게 누워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넓고 되게 편해서 되게 좋아하는 의자인데, 원래는 이 의자 패브릭이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패브릭을 직접 골라서 어폴한 의자라서 더 애정이 가는 의자입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요. 제 서재의 화이트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할때 제일 좋았던 점은 맥북이랑 미러링이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제품이랑 맥북에서 보이는 컬러랑 그리고 윈도우에서 보이는 컬러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때 특히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화질도 진짜 TV처럼 좋고요. 그리고 영화 볼 때도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에어플레이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미러링이 되고요. 이렇게 영상도 볼수 있고 사진도 볼수 있어서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집을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제가 안방 말고 모든 저의 집 구석구석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YY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새롭게 나오는 브랜드 또한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